아, 오셨어? 아니, 한 번 오고 있으니까. 네. 잠깐, 조금만 더. 제자, 안겨하고 계십니다. 네. 헤드는 저는 비정직제 이병용 제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는 저는 순천 반조 비정직제 장영석 제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중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민중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각 후보로 출마하신 김성동 후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동북권 대기업 사대아천 노동자 민중당 김성동 지시 기자회견을 참석하신 분들의 힘찬 박수와 연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 동북권에 있는 대기업 우리 사대아천 노동자들이 김성동 지지를 하는 뜻깊은 날이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우리 대기업 사대아천 우리 노동자 동지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대표자분들의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철 비정직제 이병영 제장님의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철 비정직제 제장 이병영이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많은 분을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하게 될 줄이야.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저 역시 또한 매우 기분도 좋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김성동 후보를 당선시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저희는 이 제목에서도 말씀드리듯이 전남 동북권에 있는 현대제철, LG화학, 롯데청담소재, 그 다음에 대일 오늘 포스코는 빠졌는데요. 그 대기업 산하에 있는 일명 협력업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사내아천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표 동기들 다 계시는데요. 저희는 사내아천이다 보니까 특히 대기업 소속의 사내아천이다 보니까 비슷한 처지를 그리고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정규직이 예를 들어서 임금을 100% 가져간다면 저희들은 거의 반토막 수준 그리고 임금이나 임금도 그렇겠지만 복지의 수준에 있어서도 거의 없거나 내지는 약간 거의 밑바닥 수준 정규직 대비했을 때 이 정도의 실전들이, 처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처지를 가지고 공동 분모를 만들어보자 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나서서 이 시대의 요구인 같이 같은 일을 하고도 이 차별받을 이유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도로서 비정규직을 확장시키는 그런 법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남 동북권 대기업 사내아천 노동자 정규직 정치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물론 향후 저희 힘으로도 정규직 정치를 위해서 돌파를 하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김성동 후보를 당선시켜서 우리 김성동 후보 노동 공약 중에 가장 우수한 노동 공약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뜻을 같이 합니다. 대기업 사내아천 노동자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돼야 되겠죠. 예, 이러한 내용도 같이 일찍이 예,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 지지 기자와 회견을 시작을 위해서 저희들은 김선동 후보 당선을 위해서 백가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화성노조 남해화 비정지의 구성길 재장님으로부터 입장 발언 부탁드립니다. 입장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 국가산단의 남해화 비정규직지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남해화의 급성표에서 비료를 생산하는데 거기서 산해안치하는 재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뿐이 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중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합원들도 다 민중당 당원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민중당을 알게 된 것은 201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뭐 거대 양당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뭐 타다 당을 바꿔서 뭔 당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 같은 당에서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 산해하청 노동자 그리고 농민들, 서민들 가장 열악한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하지 않고 항상 인든자들에 의해서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부터 민중당을 손잡고 민중당이 원내교섭으로 들어가고 집권할 때까지 저희들은 손을 잡지 않고 지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수 지역에서 또 민중당이 비례가 다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후보 지지할 것이고 순천에서도 이 김선동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여수에서도 지지하니 순천에서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회에서 체류탄을 터치지 않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핵폭탄을 터칠 수 있도록 당선될 수 있도록 큰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셔서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의 염원을 받아왔고 반드시 당선됐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출마하셨습니다. 김선동 후보님을 입장 박수로 모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업 산해하청 노동자들의 일관된 염원인 정규직화의 길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대기업부터 산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은 지금 그렇게 할 여력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지금 1,00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1,6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동안에 30대 대기업은 1,000조 원에 가까운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산해하청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벌써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비정규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공공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대국민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건이 되는 대기업에서부터 산해하청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돼야 된다.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받을 이유가 없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기업에서부터 산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국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반드시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기업 산해하청 노동자들이 지지하겠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얼굴도 봐가지고 아주 하기 해집니다. 자 그러면 기자회견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화성노조
롯데 첨단 소재 산야증지의 G3 재단님부터 이야기를 담고 있겠습니다. 예, 그 제가 그 남자들만 다니는 회사에 있어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은 데서 이런 걸 하긴 처음이에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후보인 민중당 김성동 후보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자. 간접고용 노동, 비정규 노동 철폐의 닻을 올리자. 대기업 산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하였다. 산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뜬눈으로 나를 세며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던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비정규직의 숫자는 대략 더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복지는 더욱더 열악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조차 단합해 노동 3권인 단결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은커녕 자회사 전환 꼼수를 부려 노동자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날의 간접고용 노동 비정규직 산하청 노동자들은 자기의 노동이 정당한 대가 없이 차별받는 것에 고통당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하자고 하면 결정 권한이 없는 바지사장인 협력사 대표들과 시간 끌기를 하였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라는 제도 속에서 사측의 협박과 이간질로 소수노조로 전락해 교섭권이 박탈당해 받는 고통과 이를 현실에서 바로잡아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 배제와 친기업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삼중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동북권 대기업 산하청 노동자 등을 제기한 후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거나 기존에 그나마 협소하게 적용되던 복지를 정규직과 구분 짓기 위해 축소하는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를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재합의 소송에서 이미 2심까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판사 출신을 영입하여 최종 판결에서 역전을 노리는 자본의 끝없는 탐욕이 팔을 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체는 국민이며 주권자의 국민이 왜 군림하여 권력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사회의 모든 부와 재화는 땀 흘려인한 노동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양심의 출발선이라는 것과 땀 흘려인한 모든 민중에게 바로 그 혜택이 돌아오고 나눠져야 하는 정상적인 사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남 동북권 대기업 산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으며 우리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힘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지난 뼈저린 투쟁의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노동자, 농민, 서민이 만든 정당인 민중당은 노동자들의 힘과 지혜로 성장, 발전해온 정당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언제나 함께해온 정당이다. 산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친근한 것으로 살아온 민중당 김선동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우리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민주노총 후보인 민중당 김선동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김선동 후보가 국회로 입성할 수 있도록 전남 동북권 대기업 산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0년 3월 31일 전남 동북권 대기업 산하청 노동자 1동.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기 신분을
뒤집었고 새로운 날개를 당으로 힘차게 날아갈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들 투쟁도 또 하겠지만 우리 김선동을 당선시켜서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 자리에서 지지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용 노동자들에게도 힘 받으시라고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민기자분들 질의응답 하실 것도 없으시면, 예, 그러면, 질의응답이 별도로 없어서, 우리 후보님, 뭐, 친하게 또 우리 비용 노동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실, 아,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참석하신 분께서 우리 김선동 후보 당선을 위해서 힘찬 연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자, 형님, 아니, 형님 하지 마시고. 잘한다, 못한다. 그냥 틀리는 조각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해주시고. 해. 자, 준비! 어이! 그러면 전남 동북권 대기업 찬양전 노동자 민중당 김선동 지지기자님 회견을 참석하신 분들 힘찬 박수 한 손으로 마치고 가겠습니다.